유성수님, 시베리아 위쪽 현재 사공화국 사람들은 자기 선조는 고하이에서 발해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역사의 파편들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발해도 그러면 군장 그 통치 계급은 우리였는데 고구려 후예였는데 또 말과를 아까 이렇게 그 여진족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그러니까 공동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무난하긴 해요. 우리가 했다니까 우리 족속이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그쪽이 반발하죠. 지금 유목민들은 거의 뭐 몽고라는 나라로 이렇게 통합이 됐으니까 또 그들은 그들대로 그 자기들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또 중원은 중원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근데 서로 국뽕에 너무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주 일대 다뭐 산동반도까지 뭐다 우리가 통치했어 이러면은 또 중국인들이 현재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반발하죠. 우리도 독도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뭐 쉽게 물러설 수가 없듯이 그쪽이라고 뭐 물러서겠습니까? 안 물러서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서로가. 근데 주가 은나라를 침범한 거면은 자기 족속끼리 싸운 걸 아닐 거 아닙니까? 은나라를 어떻게 봤냐,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중원 민족들이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좋게 안 봤다는 거죠. 주를 자기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은나라가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보였겠나 할 때, 뭔가, 아까 그런 식으로. 통치 계급은 고조선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거기다, 민족도 섞여 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좋지 않게 봤고, 주나라가 어떤 그 은나라가 이렇게 몰라가는 시점을 보고 있다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공략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저희 대표님은 이제 은주대전 원래 뭐 봉신방 봉신연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 싸움을 은나라와 주나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은나라는 1,000명을 쳐버렸고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 무왕이 강태공을 데리고 그때 강태공이 나오죠. 이쪽 은나라는 은주왕이라고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그때 이제 재상 정도 재상 지금 같으면 재상 같아요. 태사라는 계급이 있는데 그땐 그 사회의 어떤 그 지위층 계급이 있는데 태그그 직함이죠. 직함인데 태사 문중이라고 줄여서 문태사 그래요. 문태사. 문태사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봉우 선생님은 송구봉의 전생이 문태사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문태사란 분이 태사 문중이 이제 구봉 전생이 이제 구봉이 구단이라면은 구지보살이라면은 태사 문중도 만만치 않을 텐데 태사 문중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그 문태사 쳐보시면 태사 문중 쳐보시면은 정말 비범한 인물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강태공이 봉우 선생님 한 7단 그럽니다. 6단. 7단은 아니고 성자 레벨은 아니고 우리가 강태공을 성인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단 되는데 제갈량급 되는데 이쪽이 더 계제가 높잖아요. 근데 어떻게 9단이 5, 6단한테 지냐 할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000명이 다 했다. 태사 문중은 뛰어난데 그 주왕이 달기라는 여자. 여우가 사람으로 이렇게 구미호 같은 그런 동물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주왕이 되게 타락했고 뭡니까 어떤 그 소악무라는 중국의 어떤 그 중국에서 중국인들 섬기는 그 여신이 있는데 어떤 소악무를 그 어떤 그 제사 지내는 그 행사에 그 사당에 가서 아마 약간 이렇게 좀 희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 소악 이렇게 음탕한 말로 그때 이제 소악무가 안 좋은 여신인데 아무리 은나라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희롱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달기라는 그 어떤 동물을 사람으로 이렇게 그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네가 가서 은나라를 멸망시켜라 해서 이제 달기라는 여자가 이렇게 은나라에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음역으로 주왕을 타락시키고 가혹한 형벌로 뭔가 주왕한테 안 좋은 직언하는 달기를 쫓아내라 하는 그 선비들한테 그런 관료들한테
직언하는 그 어떤 신하들한테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달군 쇠 기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쇠를 달궈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뭐 그런 거부터 그때 나온 게 주지육림이라고 유명하죠. 주지육림이라고 해. 그 은주왕이 그렇게 타락한 임금이다. 근데 이게 저희는 또 저희 족속이라고 보니까 거기다가 승자의 역사니까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은나라가 뭔가 망할 만한 뭔가 그 아무리 강했던 고구려도 망했잖아요. 네 분이 일어나면서 망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갖다가 괜히 달개니 뭐니 이렇게 갖다 붙인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옛날 역사고. 그러니까 은나라 망할 때 역사랑. 근데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명나라 때 썼다는, 예, 명나라 때 쓰인 겁니다. 후대에 쓰인 거라서. 승자의 역사라. 그러니까 은나라를 나쁘게 얘기해요. 근데 명나라가 중국 쪽이라면은 굳이 그 주나라를 두둔하고 은나라를 더 이렇게 비판할까요? 그 은나라는 망해도 싼 나라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면은 뭔가 이게 동이족 계열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은나라는 망해도 싼 나라.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이미 1,000명이 다 했다. 1,000명이 넘어갔다. 주한테, 무왕한테 1,000명이 넘어갔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문태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0명이 넘어간 판국에는 아무리 있어도 되지 않을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 보고 있으면은. 봉신년이 봐보세요. 선불영웅전으로도 또 나와 있고, 판본이 많아요. 봉신년이도 돼 있고, 국내에 그 번역돼 있는 게, 막, 좀, 각기 다른 판본이 또 번역되지 않았나 싶은데, 선불영웅전이라고도 돼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봉신년이보다는 선불영웅전으로, 대표님이 그걸 한 5권짜리 사오셔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 당시에. 근데, 보는 눈에 찜찜하죠. 결국, 은나라를, 저도 은나라에 감정이입을 하면은,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끝나는 역사라, 보고 있는데, 삼국지 보는 만큼이나, 결국, 관우 윤비 장비가 다 죽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뭔가 이렇게 가슴에 돌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찜찜한 그 역사를, 예. 어릴 때 봤는데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런 역사예요. 각기 영웅들, 도인들이 출몰해요. 그건 하나 재밌어요. 지금 같으면 온갖 도인들이 강태공도 도인이고 이쪽에 저기 중국 도인이고 우리 동이족 도인이면 이제 문태사가 등장해가지고 두 분이 붙는데 거기에 각종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도인들이 등장합니다. 뭐 곤륜산 산신 뭐 무슨 산신 뭐 이렇게 온갖 산신들이 다막 예, 산신 수신 뭐 이렇게 뭐 영왕 뭐다 등장해가지고 땅의 신뭐 예, 지신 뭐 이렇게 다 등장해서 토행손 하나 기억나네요 이름이 나타 뭐 불교신 이렇게 다 등장합니다. 또 노자 등장하고, 태상노군이라고 노자 등장하고, 또 우리 쪽 도인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쪽 도인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양쪽 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렇게 강태공과 문태사가 붙고, 또 천상에서는 이렇게 또 신들끼리 붙어서, 결국은, 예, 천신들 싸움에서도 그 주나라가 이기고, 땅신들 싸움에서도 결국은 예, 주나라가 이겼다 하는, 그래서, 은나라는 망할 나라였다. 이게 이제. 근데 그거 은나라한테 감정이입하시면 되게 뭉클한 역사예요. 되게. 그렇게 당했겠구나 하는 게. 태정님 안녕하세요. 네. 밀크미 안녕하세요. 밀크커피님 안녕하세요. 원브루스터님 오늘 개천절 특집으로 아주 귀한 역사를 배우게 되네요. 보라이온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죠. 예. 원브루스터님 영화를 만들면 반지의 제왕 비하는 소리가 될수 있겠네요. 내용은 그래요. 근데 만들면은 좀 우울한 좀, 예. 반지의 제왕도 뭐 깔끔하진 않았죠, 예. 우리 마음에는, 이게 어떤, 예, 그냥 이렇게, 예. 허구라면은, 픽션이라면은 그냥, 홍길노조가, 예. 그 양반이 있어요. 우리 쪽 도인, 최고 도인. 아마 그게, 이렇게, 환웅이나 그게 아닐까 싶어요. 홍균노조, 예. 그런가요? 홍균노조인가요? 예. 홍자가 들어가요, 홍균, 예.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홍균노조에 예. 홍익인가 홍자가 들어갈 거예요. 균도 뭐, 고를균자인가 이렇게 뭔가 홍익을 상징하는, 예. 그렇죠, 뭔가 약간 그,
우리 쪽 도인 이름, 이름도 좀 틀려요. 이렇게 뭔가 홍익인간을 상징하는 그게. 예. 그래서 그때가 지금 은나라 망한 지가, 봉우 선생님이 3000년 대운이 돌아온다는 게 은나라 망할 때를 말해요. 이게 BC 1027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억이 순간 안 나네. 천몇 년이에요. 그때 망하고, 서기 지금 2000, 그때 선생님은 1973년이? 네. 1027년에 망했고, 그러니까 그 BC에다가 AD 더하면은 1973년이? 3년인가 4년인가가 3000년 운 돌아온다. 우리나라께. 은나라 운 돌아온다는 게. 그 3000년 대운이다. 이 얘기를 소설 단위나 많이 하셨거든요. 예. 지금 약간 제가 그 연도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1973년인가 4년인가가 그 3000년 그 대운 그 3000년 그 내리막길로 이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치닫는 그 운이 끝나고 다시 3000년 당했으니까 3000년 대운 돌아온다. 이게 이제 봉우 선생님 주장이거든요. 먼저 그 앞서서 주장하신 분은 이제 최수훈 선생이 5만 년 간다. 예. 지금 여름 시기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 오면은 그걸 주도하는 게 우리나라고 우리 족속이고 우리 족속이 5만 년 간다. 근데 선생님은 5만 년 가긴 가는데 그렇잖아요. 미국도 강대국때가 있고 지금은 미국 운도 많이 쇠락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강대국으로 남겠죠. 예. 그와 같이 영국이 강대국이지만은 옛날 같은 그 영연방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 같은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3000년 지배 3000년 어떤 세계를 리드하고 그다음에 5만 년은 이제 그냥 그렇게 그 어떤 뭡니까? 예. 지금 영국 같은 그런 나라로 5만 년은 존승받는다. 그런 나라로 가는데 그 운대가 이번에 돌아온다 하는 게 이제 그 개벽을 말한다. 이 얘기죠. 서양 쪽에서는 뉴에이지 이 운동. 뭐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를 바뀐다. 그러니까 물병은 이제 정보를 쏟아 붓는 거니까 그렇게 영적인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 세계로 진입한다 이게 물병자를 상징하는 건 정보죠 정보 물을 쏟아 붓는 하늘에 있는 정보들을 막 이렇게 물 쏟아 붓는 그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일치해요 근데 그쪽도 물병자리 시대의 시작을 2044년 근데 우리는 갑자가 60갑자 그러는데 그것도 상원, 중원, 하원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원갑자예요. 180년, 60년을 세번 하니까 180년인데 이번 끝나는 게 2043년인가가 하원갑자 끝나는 거고 2044년이 상원갑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그 개벽이 완수되고 새 문명, 인류가 새 문명으로 이렇게 도약해서 완전히 정신문명이 도래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피한다 그랬는데 저희 후학들인 저희가 이제 그 예언은 예언이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 연도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런 정신 문명의 도래에 좀 일조해보고자 나온 것도 있죠. 이런 역사적인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거죠, 뭐. 알겠죠. 그러니까 왜 3000년 대운을 하는지. 최수훈 선생은 5만 년 얘기하고.